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원 앵두금 승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선한 눈을 가진 두 부부께서 찾으신 건데요. 이것도 포항 공룡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발견한 아주 희귀한 공룡의 원소수인 스키암과 또 공룡의 그 동물적인 특징이 어우러져서 다이아를 형성한 탄소 유기물의 다이아몬드가 형성된 것입니다. 경도 10이 나오고요. 색상은 아주 특이합니다. 이것은 이제 투명도는 이제 불투명한데 약간의 투명도가 올라오는 아주 세련된 색상이에요. 색상 그 자체는 전 세계 독보적인 색상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서요. 커팅을 해보면 커팅은 너무나 잘 됐습니다. 커팅은 최상급으로 커팅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균형 잡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골고루 섞여 있는데 스키암 같은데 아니고요. 다이아몬드예요. 아주 이거는 커피 색깔도 아니고 아주 질이 좋은 아주 멋진 다이아몬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쪽 옆이 황금색하고 투명도가 올라오죠. 희한합니다. 이게 조명을 받으면 아주 특이하게 흥미롭게 진짜 멋있죠. 아, 이건 보통 로즈 커팅으로 한 거고요. 역시 다이아몬드는 페어 모양으로 해가 물방울 로즈 커팅으로 하는 것이 정말 정석이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58면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브릴리어 커팅도 괜찮겠지만 정말 커팅으로 가려면 역시 물방울 삼각형 커팅이 정말 펜시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느껴져요. 정말 멋있네요. 자, 이것은 이제 한국광역보수감정원에서 승인했고요. 다이아몬드로서 레벨로 상당히 멋있는 세련된 색상이에요. 카보나드 다이아몬드 같은 느낌도 들면서도 그게 아니고요. 아주 오묘하고 신비스럽고 특징이 상당히 매우 독특한 색상이에요. 이건 뭐 얘는 족보가 없어요. 아주 그냥 우주에서 탁 떨어진 느낌을 하는 색상이에요. 그래서 이 공룡이 원소수 궁금해져요. 아주 커팅도 보석 가공사님이 신경을 써서 엄청나게 멋있게 커팅을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것은 가격이 얼마일까요? 79.8인가? 79캐럿이 넘어요. 거의 80캐럿이에요. 반올림하면 80캐럿인데 80캐럿 정도가 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커피 색깔도 아니고 희한한 색깔이죠. 말로 표현 못하는 전 세계 이런 색깔의 다이아몬드는 볼수 없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이 가격 얼마일까요? 부는 게 값일 텐데요. 저희가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 이제 고려해가 현재 가격으로 저희는 요거는 현재 가격으로 30억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30억에 시작할 테니까 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시작합니다. 요거는 하루에 한 달에 한 2억 정도씩 가격을 올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건 충분히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건상 다들 경제적인 것도 고려해서 한 30억 정도는 현금 주고 구입하면 이 위탁 판매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함께 흔쾌히 저희가 그렇게 큰 욕심 있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재택하시거나 또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로 원하는 루트를 아시는 분들, 또 기타 비즈니스의 회장님들, 또 사모님, 기타 여러분들은 상당히 관심 있는 다이아몬드가 되실 것입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성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